이마트가 직원들에게 노 재팬 배지를 떼라며 이 직원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을 막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7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 등 이 시민단체들이 이마트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월요일 저녁 뉴스 보도는 유튜브에서 무려 136만 회 조회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레포트에 달린 댓글 수는 무려 6천 개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담긴 국민들의 목소리를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티즌들은 이마트에 대해 말아야 죽던 말던 돈이나 벌면 그만이라는 이완용 같은 기업이라며 국민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마트를 불매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마트 불매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마트뿐만 아니라 노브랜드와 이마트24 등 이마트 계열사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더불어 이마트와 같이 신세계그룹에 속해 있는 신세계백화점도 이용하지 말자는 의견도 수없이 제기되며 불똥은 신세계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온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수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마트를 이용하기 꺼려진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때문에 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 마음이 아닐까요? 이마트 측에서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마트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은 항공편을 줄여서 더 큰 손해를 보는 회사들도 마음을 모으는데 자사의 눈앞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냐고 비판하며 동참은 못해도 저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마트가 왜 이런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 질문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입장도 내고 있지 않고 있어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은 이마트 대신 다른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가 그런 거를 제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마트 원래 많이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재래시장이나 다른 대형마트 사용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